118페이지 창어미 유리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죠. 이 창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개구부라고도 하고요. 개구부. 창어 개구부인데. 그래서 아마 나중에 법령에서는요, 나중에 2차에 뭐 법을 다루거나 이러면 보통 개구부라고 나올 겁니다. 개구부. 개구부가 창호입니다. 그럼 창호는, 자, 우리가 벽을 쌓지 않고, 자, 이 공간을 놔둔 건데, 사람의 출입이나 뭐 환기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데, 창호에는 문이 있어요. 문하고 창하고 두 가지를 우리가 창호라 합니다. 문과 창을. 영어로는 문은 도어하고 창은 보통 윈도라 하죠. 윈도. 그래서 이 문. 자, 이 문의 개념, 도어 개념. 문은, 자, 이런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나 이런 물건, 물건의 반출입에 사용하는 겁니다. 반출입. 그래서 사람이나 물건의 반출입에 사용되는 부분을 문이라고 칭하고요. 문. 그래서 이 창, 창의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이런 채광이라든지 채광이나 이런 환기 아니면 이런 통풍, 통풍을 이 목적으로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창이라 해요. 자, 벽을 쌓지 않고 남겨둔 부분인데, 이것을 문 개념하고 창,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창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창호공사.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들어오실 때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창으로 들어오셨어요? 문으로 들어왔죠? 그럼 이거, 이런 거 보고 문이라고 하면 안 돼. 그거는 창. 여긴, 우리는 여기가 채광 목적은 아니겠죠? 채광은 뭐 거의 잘 안 들어오죠? 앞에 오피스텔이 있어가지고, 맞죠? 그럼 보통 이런 환기 목적이 주목적이죠? 이 통풍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채광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아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보면, 자, 당연히 여러분 이거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승강기 문이 열립니다. 맞죠? 승강기 문이라까지 창이라 안 하죠? 승강기 문이 열려서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아파트 현관문을 열죠? 문을 열죠? 창을 여는 게죠?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것까지는 다 되죠? 그리고 방문들 다 문이죠? 화장실 문다 문인데, 자,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립니다. 거실에서 발코니 있죠? 염들용으로 베란다. 거실에서 베란다로 가는 그것은 무엇이다? 문이에요. 창문 닫아라 하면 안 돼. 뭐다? 문이에요. 문. 그런데, 자, 큰 방. 큰 짐이죠? 큰 방에서 발코니 사이죠? 거기도 크죠? 창문이. 맞죠? 창인데, 그건 창이에요. 그거는 사람 반출입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죠? 맞죠? 그래서 그거는 창이 기본이고요. 그래서 창하고 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나중에 뭐 도면을 봤을 때, 혹시 도면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위에 거는 숫자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번호예요. 여기는 번호가 1, 2, 3, 4 쓰여 있어요. 번호가. 항열 번호가 쓰여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의 창호 항열 번호를 써놨어요. 1, 2, 3, 4 이렇게 종류마다. 그러면 크기 제일 큰 걸 1으로 뒀어요. 넘버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일 크나 첫째, 둘째 하도 많으면요. 이름 외우기 힘들면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막내 이래버리죠. 아, 막 하도 옛날에 하도 10명 막 10명 막 이래 놓다 보니까 이름을 다 모르는 부모들도 있었죠. 그래서 첫째야, 둘째야 이렇게 부분도 있었어요. 이름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
번호를 써놓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W 뭐 이렇게 D를 써놨다. 그러면 앞에는 재료예요. 앞에는 재료를 써놨고요. 재료. 재료의 약자를 써놨습니다. 재료고. 뒤에 것이 이 창호의 종류를 쓰는 거예요. 창호가 문이면 뭐다? 도화의 약자 D를 써놓고, 그 다음에 창일 때는 윈도의 약자 W를 써놓은 거예요. W. 그래서 나중에 앞에가 쓰여지면 재료입니다. 재료.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소장님이 되면 도면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도면 보고 이게 뭐지? WW 되는데 뭐지? 모르고 그러면 안 돼. 네. 그래서 이거는 우드 도화라는 겁니다. 목재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철제문이 뭐다? 스틸. S가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알루미늄은 A 써놓은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저겁니다. 아파트의 현관문은 무엇입니까? 이건 방화문이에요. 그리고 계단에 있는 문 있죠. 철문. 거기 방화문이에요. 그럼 파이어 스틸도 합니다. 그래서 파이어 F. 파이어의 약자 S 당해 철제죠. 스틸. 파이어 스틸 S. 그럼 PSD 써놨을 겁니다. 이건 방화 철제. 철제 방화문이란 뜻입니다. FSD 써놨으면. 그래서 여기는 하나 더 써놓은 거고요. 방화에 대해서, 파이어 불에 대한 파이어가 들어가서 FSD고 이거는 방화 철제문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이겁니다. 집에 거는 거의 뭔가 뭐 우드 자 보통 방문들 봐요. 방문들은 목재로 돼 있죠. 그러면 WD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크기가 만약에 다르게 되면요. 그러면 방문하고 욕실문 크기가 다르다. 그러면 여기가 번호가 1, 2, 3 이렇게 틀려집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W, 그래서 앞에는 재료를 써, 재료의 약자를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문이야, 창이야를 써놨습니다. 그러면 WW다 그러면 뭐다? 목재, 창이라는 겁니다. 목재, 창. 상식으로 지금 기초할 때 해드린 겁니다. 뒤에 가면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자, 앞으로 소장님 되면 양식도 갖춰야 되니까, 소장님 골고루 많이 알아야 돼요. 맞죠? 그리고 노래도 좀 연습하시고요. 18번 보고 한 3곡은 해놔야 돼요. 부르라 가면 있죠? 부르기 전에가 나가서 해야 되죠? 소장님은 기분하죠. 나는 노래가 공공의 적이라서 절대 안 부릅니다. 목이 중요하니까. 아이, 노래방에 가서 목 다 터져, 맞죠?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맞죠? 그래서, 제가 노래 부르면 밖에 난리 나더라고요. 노래방 밖에 가보니까. 우리 딸내미가 가서 절대 안 놀라카대. 목소리가 얼마나 커진지. 그다음부터 노래를 안 부릅니다. 아, 그 목이 가요, 목이. 그래서 기준 잡아두시고요.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218페이지 보면 기초 상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닫이는 알고죠. 자, 이런 거 우리 일반적으로 아파트 세대 거기 있는 문 있죠. 세대 현관문이 뭐다? 여닫이죠. 그리고 방문들 좀 뭐다? 다 여닫이. 이런 게 여닫이면 열고 닫는 거 맞죠? 여닫이. 자,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닫이가 많죠. 우리나라 문화는 무슨 닫이가 많습니까? 미닫이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는 기본은 여닫이였어요. 아, 옛날 봐요. 옛날에 못 사는 평민들 문들은 거의 다 뭐다? 밖으로 열었죠. 맞죠? 여닫이가 기본이었어요. 절의 문도 있죠? 여닫이였었어요. 맞죠? 사찰도.
일본이 미석에는 미다지 형태가 많았어요. 일본이 미석이니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이 여다지가 기본이었어요. 옛날은. 그리고 제일 큰데 대웅전 같은 데는 이 여다지 형태를 어떻게 하면 들개창으로 해가 더럽게 들어가 받쳐놨었어요. 그리고 완전 팍 들어가 바람 싹 통하게 해놨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많이 했었어요. 기본 문화는 이게 여다지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미석이 나오죠. 2번에 미석이. 미석이하고 6번에 미다지 있죠? 미석이하고 미다지는 다릅니다. 미석이 쪽하고 이 미다지 쪽하고요. 미석이하고 미다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석이하고 미다지는. 그럼 미석이하고 미다지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들 아파트에는 뭐가 많습니까? 아파트에 여러분 세대에는 미석이가 많아요, 미다지가 많아요. 둘다 같은 거예요? 틀립니다. 미석이하고 미다지 차이점입니다. 자, 지하철 못 타보신 분손 들어봐요. 지하철 전혀 안 타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다 탑니까? 다 탄다 했어요. 자, 지하철 문이 바로 미다지예요. 지하철 문이. 자, 지하철 문은 이거죠. 안에 밑에 레일이 설치되어 안쪽으로 문이 싹 들어가죠. 100% 열리죠. 문을 안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홈 속에, 벽 속에다가 밀어 넣는 문을 뭐다? 미다지예요. 그래서 그 미다지 해놨죠? 상하문에 홈을 팍 끼우고 밑에 레일을 설치해서 벽에 밀어 넣는 문이 뭐다? 미다지예요. 그러면 아파트의 창문들은 뭐다? 미석이에요, 미석이. 그러니까 미석이는 절대 밀어 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석이 해놨죠? 한 짝을 다른 한쪽 옆에 밀어 붙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면 이거잖아. 기본이 두 짝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기본 이런 틀이 있을 때, 자, 문틀이 이렇게 있을 때 문이 이렇게 보시면 한쪽을 한쪽으로 밀어붙여 놓잖아, 문을 열 때. 자, 이런 형태로 돼 있죠. 이렇게 돼서 이걸 이쪽으로 밀어붙여 놓죠. 맞죠? 이걸 이렇게 열고 다열수 없잖아. 다 연락한 방법이 빼야 돼. 맞죠? 들어가 빼야 돼요. 빼지 않는 이상 다열수 없죠. 한쪽으로 50%밖에 못 여는 거예요. 맞죠? 한쪽으로 밀어붙여 놓는 게 뭐다? 미석이에요. 그럼 승강기 같은 거는 미다지 형태고 맞죠? 승강기 100% 열리죠? 그게 밀어 넣는 게 미다지예요. 그런데 미석이는 한쪽으로 밀어붙여 놓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여. 그러면 아파트에는 그러면 기본적인 자 아파트의 창문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다? 미석이 형태고요. 미다지는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하철문 생각돼? 지하철 없는 동네는 승강기문 생각돼? 승강기 안으로 밀어넣죠? 쫙 열리잖아요. 그런 형태가 미다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하시고요. 이것도 시험 냈어요. 미다지. 그리고 거기 3번에 보시면 자제문 나오죠? 자제문. 자, 자제문은 여다지는 여다. 자, 일반 여다지를 보겠습니다. 일반 여다지는 자, 이겁니다. 한쪽으로밖에 안 열립니다. 현재 이 강의실의 문은 안으로만 열리죠. 밖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겁니다. 아파트 세대 현관문을 보세요. 아파트 세대 현관문이 밖으로 열립니까? 안으로 열립니까? 밖으로 엽니다. 안으로 열면요. 신발이 현관에 못 벗어나요. 문 열면 한쪽에 다 몰립니다. 맞죠? 맞죠? 아닙니까? 그래서 왜또 밖으로 여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밖으로 엽니다. 그건 방화문이잖아요. 방화문은 밖으로 여는 게 기본이에요.
아, 이거요. 성질이 급하면 밀조 당기지 않습니다. 맞죠? 저문팍 찬다니까. 맞죠? 그래서 이 방아와 소방에 관련된 방여다지로 설계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파트 세대의 현관문은 뭐다? 바깥쪽으로 방여다지로 설계되어 있는 게 바깥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설계되어 있죠. 그런데 일반 여닫이는 한쪽으로만 열려 안으로 여닫든지 밖으로 여닫을 수 있도록 설계해놨죠? 그런데 간혹 가다 이겁니다. 안으로도 열 수도 있고 밖으로도 열수 있는 여닫이 문이 있죠? 그래서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여닫을 수 있는 여닫이 문은 뭐다? 자재문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자재문. 그래서 자재문은 여러분들 이 경우 많아요. 강화 유리로 된 유리문 있죠? 유리문이 보면 안으로 열어도 되고 바깥으로 밀어도 되죠? 이런 문은 무슨 문? 자재문이라고 합니다. 그게 자유자재로 안팎으로 여닫을 수 있는 여닫이 문을 뭐라 한다? 자재문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자재문은 저기 있네요. 요 학원 들어오려고 해야 되면 저 앞에 강화 유리문 있죠? 아니면 밑에 1층에 많아. 맞죠? 1층에 약국도 있고 셰프도 있고 막쫙 많죠? 사무도 많죠? 거기 있는 전부 다 문들이 뭐다? 자재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세요. 꼭 미세호 당기시오 써놨죠? 미세호 당기시오 써놨죠? 그럼 그대로 해주는 게 기본입니다. 혹시 이게 반 차이가 나서 안 열리거나 또 무슨 이유가 있어 미세호 당기시오 쓰는 경우 있죠? 그대로 해주세요. 여러분들 미세호 해도 어떻게 확 당겨버리고 당기시오 하니까 확 밀어버리고 그러죠? 이러면 안 되고. 특히 주의할 거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혹시 이겁니다. 건물에 여기 건축선이 있는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한계선이 건축선이에요. 그럼 건물을 이렇게 축조하다 보니 건축선에 딱 물려가 건축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로에 딱 물렸는데, 여기가 자재문을 써놨어요. 자재문을 써놨는데, 간혹 가다가, 미시오 당기시오 써놨죠? 그런데, 밖으로 나갈 때, 잘못 밀지 마세요. 이 지나가던 사람이 있죠? 맞아요? 지나간 사람 확 열어가지고 있죠? 탁 부딪히면요. 뭐 해줘야 돼요? 뭐 해줘야 돼요? 아, 손해 배상 해줘야 돼요. 손실 보상이 아니고요. 위법으로 인해서, 원래 밖으로 못 열게 돼 있어요. 건축선 넘어서 1층에 확 열어가지고 탁 그러면 그 건물을 그렇게 설계한 자하고 민 사람하고 아마 배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는 법 절차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적법 아닙니다. 위법했어요. 밖으로 이연 자체가 위법을 했고 그거 코를 다쳤다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길지. 될수 있으면 이렇게 당기시고 열거나 탁 밀어 누구 부딪힐 수 있잖아.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뭐 회전문 이런 건 알죠? 회전문은 다 아실 거고. 근데 요새 여기도 이런 거 있습니까? 대전에도 이렇게 회전문이 굉장히 커가지고요.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 있습니까? 자동으로. 자동으로 돌아가 사람이 딱 들어가면 센서에서 돌고 안 들어가면 이제 크게 돼가 맞죠? 예, 돌아가자. 이것도 접히잖아 이거 하도 커가지고 한꺼번에 한막 5명씩 갈수 있는 자동문 있잖아요. 이거 손대면 안 됩니다. 혹시 서울에 가서 절대 회전문 돌아갈 때 손대고 밀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손대면 서는 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센스가 그 속도로 돌아갑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요새. 최첨단 회전문이 많습니다. 그럼 이 회전문은 이겁니다. 일반 여닫이나 미석이나 미닫이 이런 거 열게 되면 바람이 외기가 확 들어오죠.
그러면 겨울에 따뜻하게 뭡니까? 난방을 한이 공기를 데웠는데 문을 확 열면 차가운 공기가 확 들어오니까 안 좋죠. 맞죠? 그래서 이 회전문을 보통 쓰는데 그거 해놨죠? 회전문. 출입구에 통풍 기류를 방지, 출입인원의 통제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 회전문이 있으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요 안에 한도가 있잖아요? 들어올 수 있는, 맞죠? 그리고 요 공기만큼 안으로 들어오죠? 외부에서 차가운 바람이 확 들어오는 건 없죠? 그래서 요 목적으로 이 회전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전문이 바로 자, 이 4번이 회전문이 여기 4번이 방풍 구조예요. 방풍 구조에 해당되면서 에너지 절약 목적이에요. 이게 에너지 절약이에요. 에너지 절약 목적의 문이 무슨 문이다? 회전문이에요, 회전문.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해주는 게 회전문이에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이 회전문을 설치해요. 이 건물은 회전문이 없죠. 맞죠?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큰 건축물 같은 데 가보면, 시청 같은 데 가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을 열고, 백화점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1층에 또 문을 열어야 되죠? 그걸 갖다가, 보통 이중문이나 아니면, 방풍시라 하는데, 그 방풍시를 하거나 아니면 회전문 둘 쪽으로 하는 거야. 이게, 이 회전문하고 방풍실이, 회전문하고 이 방풍실을 두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가 방풍 구조거든. 그래서 이게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시청 한가 보시면 1층에 있죠? 들어갈 때 문을 두개 열고 들어가거나 회전문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네요. 분명히 돼 있을 겁니다. 이둘 중에 하나죠. 문을 열고 공간이 있고 또 문을 열 겁니다. 이런 형태로 설계됐거나. 그래서 큰 건물 가면 이래 돼 있죠? 롯데백화점 가면 이래 돼 있죠? 백화점들 가면 이래 돼 있잖아. 맞죠? 이제 앞으로 어디 가든 생각이시 다닙시다. 그냥 나나 막 다니지 말고 보통 봐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서 뭐 설명해 주려고 하면 어디 다 튀고, 우리 가족들은 설명해 주려고 다 튀어. 오사카성 설명해 주려고 해도 다 튀고, 뭐. 기억하시고. 자, 그 측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있죠? 전문은 쉽게, 여러분들, 여기 뭐, 그 용어 그대로 안 보셔도 되고, 이 병풍 쉽게 병풍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병풍 알죠? 제사 지낼 때 병풍 펴죠? 예, 병풍 생각하면 돼. 병풍처럼, 문을 병풍처럼 만들었다 생각하면 돼. 병풍처럼 해가지고 접었다가 이렇게 펼쳤다가 하는 데서 이게 전문입니다. 문을 병풍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호텔 같은 데 가보시면, 호텔에 가면 그, 뭐라 하죠? 거기 빌린 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내가 오늘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 문제집 만들다가 거의 다 만들어 가는데. 아, 15일당 뺑이쳐야 만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한글 파일이 이상이 돼가지고 삑 하더만. 엄청 큰 파일인데 2KB만 남고 다 없어지게. 스팀 받아가지고. 아, 원상 회복 안 된다, 가대. 아, 원상회복 되는가 전문가 부르고 원격으로 해가 이래 보니까 이상하게 되네. 뭔가 오류가 나가지고 원상회복 안 된다. 스팀 이빨 받아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아, 15일을 다시 고생해야 되네. 잠도 안 자고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뭐죠? 우리 빌리는 거. 큰 이렇게 사람들 가서 하는 거. 컨벤션, 그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하죠? 보통, 호텔에 뭐 3층이나 이런 데 많잖아요. 아, 그냥, 모르면 통과하고. 그 공간을 내가 크게 쓸 수도 있고 작게 쓸 수도 있죠?
그럼 이런데 이제 전문 많이 놨어요, 호텔에. 병풍처럼 딱 접으면 벽이 됐다가 했죠? 딱문 열으면 이 공간을 크게 쓸 수도 있고 작게 쓸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럴 때 쓰는 게이 전문입니다. 전문. 아니면 저런 데도 있잖아요. 공사장 같은데. 공사장, 큰 공사장에 보면 덤프트럭이 들랑날랑 해야 되죠. 양쪽으로. 맞죠? 그럴 때 위에 철제로대가 있죠? 이렇게 문이 이렇게 접히죠? 공사장도 안 받고. 식당은 저기 많죠? 일반 식당은. 잡아라. 이렇게 접히는 거. 예, 그거는 저좀 나중에 합니다. 그거는 그건 병풍은 아니잖아. 완전 병풍처럼 된건 아니잖아요. 아, 고급 식당이 있다. 고급. 간혹 가다가 한정식 이런 데나 아니면 일식 이런 데 가면 여기 돼 있어요. 전문으로 돼 있는 데 있어요. 고급 맞죠? 아, 저는 저 스스로는 안 갔고 옛날에 강의 안 하고 다른 길로 흘러갔을 때 회장들이 근데 많이 가대. 아, 옆에 많이 따라다녔거든. 옛날에. 맨날 회장이야. 돈만 좀 많으면 다 회장이랄까대. 그래가지고. 보시고. 그다음. 그 개념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19페이지. 문은 딱 하나만 합시다. 목재 창호에서. 그 1번에 플러시 문 나오죠? 플러시 문 나옵니다. 자, 이게 아파트의 방문들이에요. 침실 문들 있죠? 욕실에 있는 문이죠? 에이, 형들, 아파트, 아니, 단독주택도 방문들 있죠? 방문. 침실 문들 있죠? 큰 방, 작은 방, 욕실 방문들 있죠? 문 없어, 집에. 다 열고서 뻥 뚫렸어요. 문이죠? 그 문이 플러시 문이에요. 근데 울거미를 짜고 해놨죠? 울거미가 문의 뼈대 골조예요. 그럼 울거미는 쉽게 이겁니다. 문이 만들락하면 여기가 기본적인 이 뼈대가 있거든요. 문의 뼈대 골조입니다. 문의 뼈대 주 뼈대야. 이 사각형으로 딱 되는 이 뼈대야, 뼈대. 이 뼈대가, 이 골조 뼈대가 울거미야. 울거미. 울거미고, 주뼈대. 쉽게 해석해 주면 뼈대, 주골조, 뼈대, 울거미.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되어주는 거, 이걸 살대랄게. 중간중간에 되어주는 거. 이 중간에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목재를 되어주는 거, 이걸 살대랄 하고요. 그러면 주뼈대 사이에다가 일정 간격으로 되어주는 걸 뭐라? 살대란 용어를 써요. 살대. 살대를 대고 해놨죠? 살대. 그래서 또는 중간살 해놨죠? 중간살이라고도 하고 또는 살대라고 합니다. 중간살 내지 살대. 중간살이라고도 하고 또는 살대라고도 합니다. 살대. 중간살은 책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살대로 대고 양면에다 양쪽에다 그러면 이걸 자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르었을 때 그러면 아래 위에 이런 큰 울거미가 있을 거고 제일 위 이렇게 절단하면 이렇게 자르게 되면 아래 위에 울거미 주뼈대가 있을 겁니까? 주뼈대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양면에다가 합판을 여기다 합판을 때려 붙이는데 이 합판을 양쪽에다 교체한 거예요. 여기다 이쪽에도 합판 됐고 이쪽에도 합판 된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래 위에만 대놓으면 중간이 두드림 두두두두 하겠죠. 흔들리겠죠. 그 중간에 이제 잡아주기 위해서 요걸 뭐다? 중간살 살대를 여기에다 일정 간격으로 대준 거야. 여기에다가 중간에다가 여기 있는 살대 넣어가지고 딱 교착한 문이 무엇이다? 플러시 문이. 이게 플러시 문이. 방문. 그래서 유일하게 얘가 시험에 나왔어요. 답이 됐었어요. 16회 때. 제가 주구장창 계속 이거만 했거든요. 매일 하면 문은 플러시 문을 생각하는데 플러시 문. 이게 왜 이걸 알아둬야 되는가? 얘가 바로 방문들이 이거예요.
주택의 방문들이 무슨 문이다? 플러시 문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플러시 문이 주택의 방문들이에요. 기준 알아두시고. 그래서 뒤틀린 변형이 적은 문이거든요. 얘가 안 뒤틀려요. 그래서 방문 교체를 안 해도 돼요. 방문 교체 잘 안 하죠? 아예 공사를 똑바로 했으면요. 방문 교체 없습니다. 근데 삐리리 하는 인간들이 공사하면요. 이 뒤틀리가 문 삑삑 소리 나고 교체합니다. 공사를 FM으로 하면요. 이 공사 절대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몰라, 누가 또 막 태권도 한다고 있죠? 막 문을 갖다 발로 막 뒤집고 계속 차고 그래가지고 뭐 교체해야 되겠죠? 그게 교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겁니다. 또 특별한 애들 없는 한, 또 간혹 가다 막 문에 매달려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죠. 그런 애들 없는 한 교체가 없습니다. 변형이 거의 없는 문이 플러시 문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얘가 나온 거예요. 어좀 알아두고요. 간단히 용어 개념상 봅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자 이렇게 된 문이 바로 주름문입니다. 225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된 문 실제로 해서 그래 적거나 그러면 이 주름문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그래 보면 안쪽에 다 보이겠죠? 공기 다 통해. 그러면 이거는 거의 무슨 목적으로 많이 쓸까요? 도난 방지죠? 방도용, 도난 방지 목적으로 거의 쓰는 거예요. 방도용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그래서 저런 옛날 상가 같은데 이거 많이 했죠? 옛날 샷다 있기 전에. 맞아요? 셔터 없을 땐 이걸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멀리온 나오죠? 스틸샷이 밑에 중앙센터에 멀리온 나옵니다. 멀리온. 요거는 시험 기출됐습니다. 요거는 멀리온은. 자, 멀리온은 이것이 멀리온입니다. 철제 창호에서. 이 창틀이 이렇게 돼가 틀이 하나 있고 창 면적이 크게 되면 이 창이 이렇게 되는데 이 창 면적이 너무 커. 이 창 면적이 클 때 창 면적이 크게 되면요. 이걸 다 하나를 유리로 했어요. 유리로 하게 되면 바람이 불거나 또는 진동이 생기면 유리가 파손될 수 있죠. 그 큰 유리 하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판을 갖다가 어떻게 되나 이 중공형으로 강판을 이렇게 접는 거야. 이렇게 접어서 이 강판을 갖다가 강판을 이 중공형은 속이 비게 만든 걸 중공형이라 그죠? 중앙이 공간이 비은 걸 중공형이라 합니다. 중공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대어준 이것이 멀리온이야. 얘가 얘들 이 중간에 대어준 게 멀리온입니다. 멀리온.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이 창틀이 있는데 창틀이 틀이죠. 창의 기본 틀이 있는데 쉽게 이거는 무엇이라 생각합니다? 중간 틀이라 생각하면 돼. 중간 창틀. 중간에 뭘 잡아줬다? 틀을 잡아준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이것이 멀리온 개념입니다. 이거는 기출이 됐습니다. 멀리온은. 이게 멀리온 개념입니다. 중간에 잡아주는 것을 멀리온이라 합니다. 자, 그 개념 간략히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29페이지 보시면 그 몇 가지만 볼게요. 그 창호철물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그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2번에 피벗인지 나오죠? 피벗인지.
2번에 pivot 인지를 보시면 pivot 인지. 자, 이 pivot 인지는 여러분들이 어디 보시는 아파트 세대 현관문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수강생들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우리 나가면서 학원의 방화문이 붙어 있어요. 나가면서 바로 보시면 돼. 학원에 여기 바로 나가면서 방화문 있죠? 그 철제 방화문의 아래 위에 설치된 게 피봇 인지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세대 현관문 있죠? 아파트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세대 현관문 가서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이거 번호키 빡빡빡 눌러죠? 지문인식 하시는 분? 홍채 하시는 분? 음성으로 하신 분들 있어요? 네. 자, 하든 밑에 뭐 돌려야 됩니까? 이 실린더 자물쇠 돌리고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실린더 자물쇠는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무조건 해주거든요. 그럼 번호키 눌리는 그거의 반대편 상하에 보면 지지철물이 있어요. 그것이 피봇 인지입니다.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래서 일부 사진 안 찍으나, 아니, 사진 찍었는데 안 넣었어.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계속 사진만 보고 공부하니까 잘 공부가 안 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피봇 인지. 그래서 어디에 있다? 세대 현관문. 세대 현관문에 있습니다. 세대 현관문. 아니면 우리 학원에 요 방화문 있죠? 여기 바로 있습니다. 나가시다 보면. 그것이 피봇 인지입니다. 거기 아파트에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5번에 보면 뭐다? 도어 클로저. 뭐 도어 체크라고도 합니다. 도어 체크. 그거는 사진 거기 찍어놨어요. 자, 아파트 세대 현관문에서 얘 때문에 자동으로 닫기죠, 문이. 맞죠? 여기 열려진 여닫이면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가 뭐다? 도어 클로저 또는 뭐라 한다? 도어 체크라고 칭합니다. 도어 체크. 도어 클로저. 그리고 6번에 도어 스톱 나오죠? 벽이나 문짝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보호해주는 것. 그러면 이거죠. 우리나라 성질이 급해가 문을 열면 어떻게 문을 확 열죠? 그럼 문하고 벽하고 탁 충돌해요. 맞죠? 그러면 누가 파손되니 파손되죠? 문이 파손되든 벽면이 파손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겁니다. 네 단열을 하게 되면요. 안에다 석고보도 부착해 놨거든. 그러면 거의 벽이 파손됩니다. 보통. 근데 벽이 콘크리트 벽이면 문이 파손되죠? 그래, 그걸 위해서 문짝이나 벽면을 보호하는 장치가 뭐다? 도어 스톱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아파트는 다 설치되어 있죠? 화장실이나 방문에 보면 문이나, 문에 많이 설치되어 있죠? 벽에 설치된 경우도 있고요. 맞죠? 이렇게 된 거 봤죠? 이걸 뭐라 한다? 도어 스톱입니다. 그리고 넘겨서. 자, 13번에 도어 홀드. 13번. 자, 230페이지. 셋째 줄 있죠? 도어 홀드. 열려진 여닫이를 적당한 위치에 버티어서 고정하는 철물이 도어 홀드입니다. 쉽게 말발굽. 아파트 세대 현관문 자꾸 문이 자꾸 닫히잖아. 전해가 떠서 엄청나게 시리고 한데 문 막 자 막 쌀도 갖다 넣어야 되고 맞죠? 많이 가져오잖아요. 저는 내려가니 차를 계속 꽉꽉 채우고 오거든요. 몰라 물 갖다 실는지 차가 맨날 꽉 차. 그러면 계속 집에 문 열으면 뭡니까 도어 홀드 말고 꼬꼬좀 시기 놓죠. 그러고 넣어야지. 아, 요새 열받잖아요. 번호키 때문에, 맞죠? 아, 별표 누르고, 샵 누르고, 막 정신없이 누르고, 또 열었으면 또 닦이고 그러면 또 열,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도어 홀드 해야 하죠? 도어 홀드. 그래서 이겁니다. 도어, 바로 클로즈하고, 도어 스톱하고, 도어 홀드. 이 세 가지를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도화섭조는 벽이나 자, 이 문짝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게 뭐다? 도화 스톱이고 열려진 여닫이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건 도화 클로즈, 도화 체크고요. 그 다음에
열려진 여다 지문을 일정한 자리에 머물게 버티게 고정하는 철물이 뭐다? 도와 홀더입니다. 도와 홀더. 근데 그 도와 홀더를 다른 용어도 하나 더 있어요. 도와 홀더를 도와 스테이라고도 합니다. 도와 스테이. 도와 스테이라고도 합니다. 도와 스테이. 도와 스테이라고도 하고, 도와 스테이 또는 도와 홀드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11번에 보면 경첩. 경첩. 아, 저것이 경첩입니다. 저렇게 생긴 거. 저 우리 보면 문 있죠? 저기 달려있죠? 세 개. 위에 세 개 달려있습니다. 저거는 전문가가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을 3등분해가 딱딱딱 세 개 해놨는데, 그런데 아파트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한 거는 위에 두 개 밑에 하나입니다. 힘을 받으면 이렇게 쳐지려고 하죠. 맞죠? 문이 이렇게 달려있으면 이렇게 쳐지려고 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 걸 위에 두 개 밑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저거는 전문가가 설치한 게 아닙니다. 힘에 대해서 모르는, 역학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분이 설치한 거, 문이 되겠습니다. 딱 보면 표시 나거든요. 전문가가 한 거하고 비전문가 한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원장님이 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 설치 위치가 딱 돼 있습니다. 아, 설치 간격은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문 다 달려 있는데요, 맞죠? 그래서 기준 잡아두시고요. 저기 경첩입니다. 그럼 경첩은 여러분들 어디에 설치됐습니까? 아파트는 방문들, 맞죠? 방문들이 목재로 돼 있죠. 우리 집은 방문도 철물로 돼 있으니 무슨 들 보세요. 방화문 설치하시면 없죠. 그래서 거의 그 목재문이죠. 거기 사용되는 게 뭐다? 경첩. 경첩이라고 합니다. 경첩. 간략히. 앞으로 뭐 앞전에 뭐 여다지 뭐 이런 거 가지고 했는데, 여다지 제가 여다지 문 미석이면 철물에 구분해 드렸는데, 보통은 내 말 많이 따르는 분들이 많은데, 교수들은 제 생각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앞전에 새로 들어간 분들이 좀 이상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힘듭니다. 그분들도 연구해야지. 지금 많이 힘듭니다. 아예 문제집 쓰는 게 파괴돼 큰일 났습니다. 300페이지 만들었다 완전 박살 났습니다. 파일이. 복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혹시? 자, 오시고. 자, 그 개념 간략히 알아두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239페이지. 이 수장공사 있죠? 이 수장공사는 239의 수장공사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